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앞에 동영상에서 사전 투표한 부분과 국외에서 투표한 부분, 지역구 문제도 있지만 그 두 가지가 가장 그 손을 탈 수 있는 변수가 많다, 이런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점일 겁니다. 왜 그동안 그 과거의 정부, 즉 그 보수당 쪽에서 정권을 쥐었던 그때에 일어난 수많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그 생각이 있는 소위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반대하고 그런 물결을 이뤘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소위 진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더 교묘하게. 그래서 왜 그 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달에 홍석현 회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디지털 민주주의로 새 국가를 만들자.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것과 새 국가라는 거에 주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국가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새 국가를 만들까? 그래서 이 새 국가라는 점에서 그 소위 말하는 NWO, 그 신세계 질서라는 것에 연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새 미국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것도 아주 최근 뉴스예요. 한국에서 이제 선거가 이루어졌잖아요. 전자투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아무튼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세계가 부러워한다 뭐 이런 식으로 BBC랑 그 미국 뉴스에서 막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다 하진 않고 그렇게 진보 성향의 그런 뉴스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 뉴스에서 이걸 보도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국 선거가 부러운 미국, 그러면서 전자투표 가상의회로 가버릴까,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뭐 부러워한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니까요, 우편 투표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디서 했냐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뉴 아메리카의 트루트먼 이라는 선임 연구원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에 주목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의 확대를 이 뉴 아메리카 싱크탱크에서는 전망을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정투표 방지를 전제로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기 투표와 우편 투표의 문제점은 이게 부정투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사람들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확대를 전망한다는 스토리죠. 그러니까 하나는 좋은 쪽으로, 하나는 나쁜 쪽으로 얘기해서 나쁜 쪽을 강조해서 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투표율도 높을 것이고 잠재적으로 당파적인 경쟁도 없을 것이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당파적인 경쟁이라는 거는 여지껏 뭐 한국도 양당스럽게 가다가 지금 거의 그 당이 하나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야당이 야당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뭐 분파돼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 통합당, 미래통합당도 별로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왔음에도 반발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당이 하나가 됐을 때, 즉 뭐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중국 같은 체제에서는 당파적인 경쟁이 있을 수 없죠. 하나로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가자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세계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새 국가를 만들자는 거잖아요. 새 질서니까요.
근데 이제 그 현재의 트럼프의 외교 고문이기도 해요. 이분은 뭐 정당을 상관하지 않고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 거기에 외교 고문 역할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죠. 이 키신저 옹께서 뭘 얘기를 하셨냐면, 식품을 컨트롤해서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이것이 뭐과 연관이 돼 있냐면, 아젠다 2030과 연관돼 있답니다. 2030년. 즉, 그거는 빌 게이츠의 스마트 시티와도 연관돼 있고요. 그 인구 축소, 그 생각과도 연관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 자료는 작년에 나온 그런 자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료랑 거의 비슷한 것이 바로 그 오바마의 얼굴, 파시즘이라고 써 있죠. 또 하나는 뭐니 해도 빌 게이츠의 파시즘. 그러니까 자유로운 생각이 엄격하게 규제된다라는 것이 파시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2017년도 다보스에서 그 전염병 예방에 관한 무슨 뭐 회의 같은 거겠죠? 거기서 이 오바마의 그런 메달을 수여했다는 거예요. 2016년에 메달을 수여했고,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가장 큰 후원자가 빌 게이츠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민주당 쪽 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민주당 쪽 라인이 한국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민주당 쪽 라인의 문제는 세계를 단일화하자 그러면서 그 정당도 하나로 그냥 버무려서 만들고 그 양당식으로 그걸 가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여지껏 자료를 보면. 그리고 전자투표나 가상의회로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로 되려면은 뭐, 막 민족이 섞여야 되고, 또 인구가 축소되려면 뭐 동성애도 허용을 해서 뭐 결혼시키고 뭐 애가 필요 없게 되고, 뭐, 그리고 페미니즘도 일으켜서 그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각자 홀로 살기를 원하고, 결혼 안 하고 애안 낳고 이런 게 한국의 추세가 됐잖아요, 이미. 한국은 유명한 그런 테스트베드 국가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완전히 이 유명한 분들, 미국 민주당의 유명한 분들이 추진하는 것을 그대로 정착시킨 것이 한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고유 문화를 말살하자. 이런 게또 정략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유명한 그 세종문화회관 앞쪽에 있는 이순신 장군을 이 왼쪽 한기둥으로 모으고 광장을 크게 뚫자.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께서 그 득표 뭐라 그랬나요? 지지율이 그렇다지 높지 않잖아요. 이거 가지고. 또한 가지는 그 최문순 도지사가 용인을 한 그런 중도에 레고랜드 쌓고 뭐 차이나타운 세우고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문화를 막 믹스시켜서 갖고 있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유 문화를 축소시키자라는 게 이분들의 뜻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찌하여 이런 밑바탕의 생각을 그대로 갖다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한국인데, 그 이유는 대도시로 밀집돼 있고, 그러니까 뭐 5G 같은 것도 설치해도 굉장히 빨리빨리 될수 있고, 인구한테 그 굉장히 강한 그런 어필을 할수 있고, 또 민주당 쪽 사람들은 진보는 좋다, 진보는 옳다, 이런 쪽으로 계속 그 선전 비슷하게 그렇게 머릿속에 교육돼 왔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아, 설마,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 다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기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뭐 드디어는 선거 바로 직전에 돈 뿌리는 거죠. 그게 물론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의식이 속에서 경제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본소득형 그런 돈뿌리기가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먹고만 살게 해주면 된다. 그러면 개돼지처럼 다 순응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가면서 이 얘기는 꽤 오래된 얘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교육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 부정선거를 지금 저질렀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말이죠. 사전 투표함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이 사전 투표함이 그 개표소에 왔을 때 봉인한 그 봉인 종이가 있다 그래요. 그것에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제대로 봉인이 됐는지 이런 기회를 참관인에게 주지 않았다 그래요. 시간과 기회를 주질 않고 그냥 명목상의 이름뿐인 봉인지 이상 유무 확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봉인지에 있는 그 파란 딱지를 막 뜯어다가 막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버린 상태예요. 근데 그 시민의식이 강하신 어떤 분이 이거를 하나씩 다 또 그 바르게 펴서 봤더니 이 최준호라는 사람의 글자를 보세요. 이 사람과 최준호라는 사람의 글자. 근데 이 당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 이거는 내 그 사인이 아니다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서로 맞지 않는 사인 이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틀린 글씨체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글씨체가 어떻게 이렇게 다르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즉슨 투표가는 했대 부정 개표가 이루어지고 또는 중간에 그 부정적인 사실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거를 볼 때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서도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것은 쇠국각인 쇠국가인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파시스트의 국가 또는 전체주의의 국가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그런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구조사에 대해서 그 일부는 했잖아요. 약 75% 정도는 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비례대표에 대한 출구조사를 종합해본 결과입니다. 이게. 근데 미래한국당? 이게 통합당이죠. 근데 그것의 의석이 더불어 시민당. 이게 이제 비례대표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비례대표에서는 야당이 오히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됐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의당이 껴서 뭐 이랬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다 소용없게 된 것은 바로 사전투표라는 문제고요. 우편투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